어이 뭐야? 싸워야 돼? 배드보이? 파티하지. 포켓몬 파티. 구란다. 펜더곰이네요? 아, 펜더곰. 펜더곰은 뭘로 잡아야 돼? 벽돌? 벽돌인가? 야, 모래 때는 제트 파워. 아니, 아니, 잠깐. 고스트 데미지 안 들어가나요? 고스트 데미지 안 들어가나? 격투 악. 데미지 들어가던가? 야, 뭐 저렇게 커. 그럼 다른 애로 바꿔야겠네. 격투랑 악. 그럼 뭘로 공격을 해야 돼? 격투랑 악. 벌레, 페어리. 격투 쓰세요. 격투 쓰라고 하네요. 격투가. 오케이, 바꾸자. 어렵다, 어려워. 아, 처음 보는 포켓몬들, 뭐, 거의 다 처음 본 포켓몬이지만, 어렵네요. 포켓몬들 거의 다 처음 보니까. 데스파워 이걸로 하자. 태권! 태권이 좋아. 그렇지. 자, 일단은 이제 잡고. 우와, 아파 보인다. 데미지는 세 보이는데? 그래. 오케이. 한 번에 잡았어. 좋아. 그렇지. 레벨 50.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다음 나와, 다음. 아, 끝났네. 끝났네. 아, 체력만 회복하고, 아, 포켓 리프레로 맞아. 상태 이상 회복할 수 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월, 아, 이건가? 길? 길이 너무 어렵잖아. 잠깐, 이쪽에 아이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쪽이 길인가? 아, 이쪽이 길인가 보네.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아니, 길이 너무 많아요. 길이 너무 많어. 뭔가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 있을 것 같아. 그래. 물. 아, 이거 아니구나. 물. 이거 타고 가죠. 아, 저 뭐야, 태권 아저씨. 태권 아저씨. 태권 왕. 괴력몬 뭐더라? 바위 타입인가? 격투 타입이에요? 괴력몬? 어, 보면 알겠지. 예전에 싸운 애들은 나오죠? 아, 싸운 적이 없나 보네. 하,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포켓몬 격투 타입으로 가죠. 후. 야, 버텨. 오, 제힘 늘어나는 것 같아. 커졌어. 줘봐. 방어력도 올라갔어. 아, 이거 제트 파워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제트 파워로 공격하죠. 그렇지. 아, 격투보다 비행이 더 좋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 별로 안 세네. 비행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아, 저는 모크나이퍼로 바꿔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게, 오. 쓰러졌어. 루가루랑은 레벨이 낮아서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이 타입이 격투한테 약하고. 아, 반대로 했네, 그럼. 격투에 격투. 그러니까 비행으로 공격하죠.
제일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야, 쟤 방어력 장난 아닌데? 벌크업 좀 그만해. 헬스 좀 그만해. 좋아들이. 그렇지. 레벨 52. 아, 레벨 많이 오르긴 했다. 휴. 자, 그리고 또 살려주죠. 아, 이거 자꾸 죽어서 큰일이야. 살려줘. 예, 여기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템이 왠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자, 또 타주고.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못 뚫고 가네? 뚫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았나? 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아, 뭐야, 고작 이거 하나 먹으러 온 거야? 크아. 아, 이거 레벨 올려주는 아이템이죠? 오케이. 아무래도 뭐 저거 하나 먹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괜히 왔다. 괜히 왔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위쪽이 지금 시련이네요. 아, 그러면은 시련을 하기 전에 여기 주변에 아까 기술머신 안 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바퀴 조금 돌고 나서 여기 실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머신이 아까 있었어요. 한 개가. 그거를 먹어야 돼. 얘는 또 누구야? 머리에선 낫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어, 여기에. 앱솔. 앱솔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드래곤, 얼음. 네,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네. 없을 땐 제트파워. 예, 이상한 사탕 같은 경우는 얻기가 어려운 아이템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 얘는 악이에요? 이런, 이런, 이런. 일단 써보자. 박치기! 박치기 공격 아니야? 이거 화살 쏘는 게 아니고. 아, 어, 잡았어. 아, 못 잡았네. 못 잡았네. 이런. 아, 프레셔를 발산하면은 PP가 두 개씩이나 준다고요? 그렇구나. 야, 쟤 뭐 하는 거야? 방어 태세? 잠깐, 야. 야, 공격을 못했어. 다시, 다시, 다시. 공격! 안 돼! 우와. 아, 당해버렸어. 당해버렸어. 아, 이럴수가. 어, 대충 싸웠네. 벌레랑 페어리가 없어요, 제가. 벌레랑 페어리 속성이 하나도 없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얘 잡자. 아, 쟤 근데 왜 이렇게 잘 싸워? 우와, 얘 뭐야? 얘 정체 뭐야? 야, 이러면 안 돼. 자, 일단은 살려주자. 경험치 얻도록 하죠. 어디갔지? 기력의 조각. 근데 뭐 생각보다 이제 곧 실현이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싸우기. 물수리검으로 공격하죠. 이야, 근데 얘는 방어 태세. 또 안 들어가 데미지? 야, 이거 어떻게 공격해, 그럼?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이번엔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잡고 나서 또 싸우자. 개구닌자 레벨 57. 야, 57에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렸지? 레벨 엄청나게 높네요. 며칠 전만 해도 진짜 레벨 엄청나게 낮았는데 벌써 이렇게나 많이 플레이를 했구나. 라프라스 물속성이잖아. 물속성 뭘로 때려야 돼? 불꽃으로 때려야 되나?
파이어로. 라플라스 물 맞죠?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불꽃세례. 아, 목으로 해야 돼요? 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연스럽네. 바꿔야겠다. 모크 나이퍼가 더 좋다고요? 풀 속성? 아, 물하고 싸울 때는, 오, 풀이 좋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불은, 아, 그래. 물에 꺼지는구나. 오케이. 그런 게 어딨어? 불이 더 세지 않나? 아, 물이 더 센가? 그러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이게 헷갈려. 가면 갈수록 더 헷갈리네. 오히려 헷갈려. 아, 됐어. 이야. 확실히 어렵다. 자, 지금 보니까 저기 앞이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길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게 좀 가보죠. 뭐가 있는지. 아, 여기 맨 처음, 아, 맨 처음 나가는 길이네. 여기 말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른쪽에도 아까 안 갔던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어, 여기. 일로 좀 가보죠. 아이고, 이 아저씨. 아저씨, 나 싸우기 싫어요. 돌석이 아저씨. 강챙이. 강챙이 그냥 풀로 때리면 되잖아, 얘는. 가라, 모크나이퍼. 얘 이제 물속성 맞죠? 얘는 풀로 공격을 하죠. 아, 방금 그 바위 뒤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거는 좀 이따 가고요. 일단 여기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바위 밀고 실현하러 가죠. 오케이. 아이고, 아저씨. 아, 여기, 기술 머신은 아마도 지금 여기에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중간에 지나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먹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찾으러 가죠. 생각이 나면은. 아, 쓰자. 바위 먼저 밀죠. 레벨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아요. 거의 다 싸웠으니까 못 올릴 것 같아요. 자, 괴력문 타고 밀죠. 아, 아이템 없네. 여기 있다. 지가르데 큐브. 오케이. 포켓몬스터 문은 제가 스토리가 똑같다고 해서 굳이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 얼마 뒤면 울트라썬 나오잖아요. 그거 하려고 해요. 울트라썬문 나오면은 그걸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포켓몬스터 문이 필요하면은 뭐 따로 사서 제가 플레이를 한다던가 하도록 하죠. 바랜드. 어, 바랜드 내가 타고 있는 거잖아, 너. 바랜드 내가 타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제가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밤중에 되면 할 것 같고요. 못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되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노말이라고요? 격투로 그럼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루가루앙. 오케이. 그래서 격투로 제트파워 쓰죠. 그렇지. 자, 버텨! 오케이, 버텼어. 아, 근데 이제 세 마리나 있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태권! 나 태권왕이야! 잡아. 한 번에 잡아, 제발. 이야, 박치기! 그렇지, 자, 일단 바랜드 잡았습니다. 후. 아, 강아지였네. 자, 그 다음에 달코퀸은 뭐야? 달코퀸? 달코퀸은 뭐예요? 달코퀸. 얘는 모르니까 개구닌자 일단 꺼내자. 생긴 거를 봐야지 대충 속성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달코끼? 얘는 뭘까? 아, 불? 불 속성이에요? 어느 속성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불, 아, 불쓰래. 불 격투. 불하고 격투라고? 그러면 나 망했네. 바꿔야 되네. 아, 이걸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 비행 있네. 비행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아, 한 번에 못 잡네. 이제 포켓몬들을 바꾸면은 한 턴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바꾸면서 하려고 해요. 자, 오케이. 제비바나. 그렇지. 자, 일단 두 마리째까지 잡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체력이 이제 없는데. 자, 다음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취? 선취는 뭐야? 노말 공격. 필요 없어. 난 먼저 공격 안 해도 돼. 이거 바꿔야 되나? 모크 다이퍼. 바꾸자. 아, 스토리 깨고 뭐 강력한 포켓몬들은 잡아놔야겠죠? 그런 거는 잡을 예정이에요. 잡아야죠. 클래피. 이게 뭐야, 열쇠고리야. 아, 이게 뭐야. 아, 얘 예전에 싸운 적이 있구나. 하, 이걸로 잡자. 바꾸기 어렵다. 와, 이거 뭐야. 4차원 공간이야? 아무 효과 없잖아. 아, 이걸로 잡을 수 있네요. 자, 이걸로 한 번 더 공격하죠. 강철 페어리. 아, 근데 뭐지? 나 기술 잘만 쓰고 있는데? 뭘 봉인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시련이 있는데, 시련 전에 체력을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나요? 안 시켜주나요? 그거에 따라 제가 아이템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알려주세요. 체력 회복 따로 해야 되는지. 아, 이거 그냥 싸우자. 잡을 수 있겠지? 아, 체력 회복 안 시켜줘요? 체력 회복 해야겠네, 그러면은. 그랑블루! 아, 지난번에 싸웠던 애다. 모크 나이퍼. 아, 얘, 바꿔줘야겠죠? 누가 루암? 전기, 바꿀 만한 게 없네. 강철하고 페어리. 생긴 거랑 다르게 강철하고 페어리예요? 페어리야? 어딜 봐도 요정이야. 아, 이거 없네. 제트 파워 그냥 쓰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네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렇지. 아, 페어리는 아니에요? 예, 포켓몬이 저 아저씨 4명이나 있어요, 4마리. 아, 페어리 맞아요? 생긴 거랑 다르게 얘가 어떻게 페어리야. 잡아라! 그렇지, 야야, 이것 봐, 이것 봐. 야, 역시 나의 판단이 맞았어. 자, 그 다음에 팬텀. 팬텀 고스트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스트 뭘로 싸워야 돼? 교체한다. 격투로 때려야 되죠? 팬텀 보스 아닌가? 모르겠다. 에스파예요? 보스예요? 아,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아, 제가 조금 늦게 봤어. 아, 격투 아니네. 보스. 아, 악으로 해야 되네. 이거 이번에 못 잡겠죠, 한 번에. 아, 체력 회복 먼저 해주자. 이런. 그냥 할걸. 그냥 할걸.
고스트로 공격을 하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와. 야야야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어떡해? 일단 바꾸자. 아 고스트로 공격을 할 걸. 자자자. 버텨. 아. 아 원킬 가능해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행주로 싸울 걸 그랬네요. 괜히 바꾸다가 괜히 죽었네. 고스트 나도 섀도볼 간다. 우와 세긴 세다. 야 한 대면 죽는 거를 내가 지금 세 번이나 맞은 거야. 야 실수다 실수. 그렇지. 딱구리! 딱구리는 또 뭘로 잡아야 돼, 딱구리. 비행, 풀, 모크 다이퍼 근데 쓰러졌잖아. 물로 공격이 되나? 비행? 안 될 텐데. 전기 얼음. 윈디, 윈디, 윈디. 야, 이거 너무 어렵네. 아, 딱구리! 딱구리 비행이 아니었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죽는다 이제. 생긴 것 좀 보다 죽게 생겼다. 개구리 닌자 다시 꺼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왕 죽은 김에 좀 살려주죠. 이 타이밍에 살려주고 나서 기력의 덩어리로 살려주고 나서 경험치도 받죠. 후 바위 전기라고 해. 바위 전기. 그러면은 내가 뭘로 공격을 해야 돼? 일단 바꿔줘야겠네요. 그러면은 모크 다이퍼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바위면은 그쵸? 오케이. 아 그 개구리 닌자를 쓰고 싶은데 개구리 닌자 지금 체력이 없어서 그 부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불렀어요. 개구리 닌자는. 야 저 뭐야? 오케이. 자 리프 블레이드. 그렇지. 아 살았어. 자 다시 한번. 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다 잡았나? 한 마리 더 있었나? 오케이. 파르쉘. 야 얘는 누구야? 일단은 싸우자. 얘는 뭐야? 무슨 뭐야 얘는? 얘는 뭐야 정체? 얘는 뭐야? 고스트 써볼까? 전혀 누군지 모르겠다. 아 얘는 물하고 얼음이에요? 아 그럼 풀로 공격을 할걸. 아 표창 던지기 하네. 이게 어떻게 물이에요? 아 물속에는 조개.. 아 조개구나 조개. 아 그러네. 이야.. 얘가 조개였어. 뭐 생긴 거를 봐도 잘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좋아. 굉장한 전력이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군. 예. 예, 제가 뭐 스토리를 다 깨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다 할 날이 오겠죠. 언젠간 하겠죠. 안 하겠어요? 좋은 상처야. 자, 이제 회복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체력 좀 회복시키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상처약은 지금 남는 아이템이니까 이거는 막 쓰죠. 그 다음에 상처약 더 꾸진 거. 아, 꾸진 거.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가자.